다음은 한기정 정상화 취지의 법률 대리 구조화 변호사님 나오셔서 법률적 문제에 관련된 내용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원회 법률대리인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한기총의 현 임시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으로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한 위법 및 월권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하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됐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21년 작년 6월 23일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은 지금까지 무려 1년 9개월이 지나도록 본연의 업무인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2021년 5월 9일, 작년 5월 9일입니다. 스스로 중앙지법에 대표회장 선출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해서 5월 20일 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작년 6월에 자신이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되기 위한 수단과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법원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 전체를 우롱한 행위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인이 작년 5월에 대표회장을 뽑겠다고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새로 뽑겠다고. 그래서 그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뽑은 겁니다. 이거 완전히 법원을 속인 거죠. 왜 안 하겠습니까? 임시대표회장 김현성은 목회자도 아니면서 임시직에 올랐으면 속히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회장직이 탐나서인지 아니면 월 440만 원의 급여가 탐나서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기총 홈페이지에 버젓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까지 올려놨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김현성 변호사를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한 이유로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법원이 한 달 전에 김현성 변호사에게 대표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한 점,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 절차는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자에 의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근거를 결정문에 적시했습니다. 즉 법원도 김현성 변호사를 임시대표회장으로 선임한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들고 있어요. 김현성 변호사는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할 사람이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법원도 속은 겁니다. 즉 김현성 변호사의 유일한 업무는 새로운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속히 개최하고 자신은 물러나는 것인데 이를 1년 9개월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현성 변호사는 2022년 올해 3월 30일 회원들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약 10여 명의 목사를 위법 부당하게 제명하거나 자격 정지 등의 징계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일 며칠 전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한교총과의 기관 통합을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시대표회장이 할 일입니까? 임시대표회장이 왜 기관 통합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정관 변경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한기총을 해산하는 절차인데 왜 이걸 임시대표회장이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는 한기총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기총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1989년 설립한 한국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기관 통합과 같은 중대한 조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는
마땅히 정식으로 선임된 대표회장 체제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기총 정관상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런데 김현성 변호사는 임시 대표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다 누리겠다고 하면서 벌써 1년 9개월째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23일이면 임시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지 1년이 되고 김현성 변호사의 임기는 종료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에 한기총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정관 11조 2항에 의거해서 임시 대표회장 김현성에게 속히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한기총의 모든 임직원, 대의원, 실행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숙지하셔서 김현성 변호사의 월권 행위와 위법 행위에 대한 규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이 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을 선임할 때는 목회자는 아니라도 적어도 기독교계에서 명망이 있고 적어도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크리스찬도 아닌 김현성을 뽑은 이 행위는 이것은 매우 부당한 공권력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는 헌법 소원까지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